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제외선거에 투표소 추가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면서 제외선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외선거 유권자들의 선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외 공간으로 제한됐던 선거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투표소는 제외 국민 4만 명 이상 거주지를 중심으로 매 4만 명마다 투표소를 최대 2개까지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LA 공간 관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외 국민 수가 17만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LA 공간 관할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포함해서 추가로 2군데 그리고 그래서 총 3군데에 그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추가 투표소 설치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 공간의 의견을 수렴해 선관위가 지정하는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나 샌디에고, 애리조나 접경 지역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권자 영구 명부제도 시행됩니다. 매 선거마다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로 직전 선거였던 18대 대선 당시 등록 유권자들부터 영구 명부에 등록됩니다. 제외 선거인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시 체류자, 국외 부재자들은 선거 때마다 신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를 항상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항상 일시적으로 자기 주소지를 떠나신 분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신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제외국민 신고 신청 시 여권 사본이나 국적 확인 서류에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던 것도 이번 법 개정으로 첨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공직선거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청와대를 거쳐 오는 18일경 공포될 예정으로 이후 다가오는 내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포터렌치 가스 누출 의혹 사고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 한인들이 LA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항의 시위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노소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터렌치 지역 한인 거주자는 지역 주민의 20%. 가스 누출 사고의 여파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 늘어만 가자 주민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 저장 시설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집에서 살 수가 없을 만큼 냄새가 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가스 컴퍼니에서 릴로케이션 비용을 주고 받아서 나간 사람들이 지금 1,000명 있다고 해요. 포터렌치 지역 한인들은 주민들과 함께 항의 시위에 동참할 계획이며 LA 한인 사회 지원 동참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항의 시위의 목적은 한인에 있는 가스 컴퍼니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소칼 가스 컴퍼니 측은 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천연 가스 저장 시설 보수 작업에 사실상 실패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간당 5만 킬로그램의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법률 부분에선 서류 미비자 관련 사안, 그리고 세무 관련해선 해외 자산과 금융계좌 사안 등이 뉴저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전문인 무료 상담 행사의 결과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법률 부분에서는 오바마 추방유예 행정명령 등 서류 미비자 관련 사안이 그리고 세무회계 부분에선 해외 자산과 계좌 신고 관련이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는 것들을 신고하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률과 세무, 보험 관련 현안 세미나와 함께 개인별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우리 동포사에 사실 이제 필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그동안에 필요했던 법률 또 보험 그리고 세무 상담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귀중한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올 한해 이 같은 전문인 무료 상담 서비스를 6차례 개최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뉴저지 지역 한인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 뉴저지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원거리 거주 동포 그리고 근거리 밀집지에 사시는 동포분들을 위해서 순회 영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부터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기타 등등 모든 민원 업무가 다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오실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여권, 그리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원본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뉴저지 지역 순회 영사 업무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국적 관련 업무, 재외 국민 등록, 비자 발급 신청 등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겐 작은 손길도 큰 힘이 되곤 하는데요. 지구촌 곳곳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훈훈한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빙판이 치열한 승부 끝에 홈팀의 첫 골이 터지자 난데없이 고민형들이 날아듭니다. 마치 비처럼 쏟아집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주니어리그에서 연말마다 열리는 이벤트인데 올해 모인 고민형은 역대 최다인 2만 8,800여 개로 다선단체에 전달됐습니다. And so a gift of a teddy bear, a plush cuddly teddy bear can mean the world to a kid on a given day. 자폐아인 6살 소년 랜드는 산타가 자신을 나쁜 아이로 보고 선물을 주지 않을까 걱정해왔습니다. 급기야 쇼핑몰에서 만난 산타에게 자신이 자폐아란 사실을 고백했고 산타의 따뜻한 격려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After that, he said, "It's okay to be yourself." 인종 갈등이 깊은 퍼거슨 시에선 친절을 전하고 싶다며 100달러를 나눠주는 비밀 산타가 등장했고 화재로 가족을 잃고 얼굴을 크게 다친 8살 소녀가 성탄 카드를 가득 매단 트리를 만들고 싶다는 소원에도 전 세계인들이 카드를 보냈습니다. It's indescribable that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e world that are coming together for her that this to give her wish. 어려운 이들이 더욱 힘들게 되는 연말이지만 조그만 사랑의 손길이 합쳐지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여행객짐에 일부러 총알을 넣고 돈을 갈취해 오던 필리핀 국제공항 보안요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총알 심기인데요. 미국인 관광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봉국 특파원입니다. 소지품 검사가 한창인 필리핀 국제공항 검색대. 보안요원이 갑자기 한 미국인을 불러세우더니 가방에서 총알이 나왔다며 보여줍니다. 보안요원은 없던 걸로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체포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이 미국인은 변호사를 고용해 진실 규명에 나섰습니다. He said that if I didn't pay 30,000 pesos, I could possibly face going to jail. And then which I replied, the bullet is not mine. 마닐라 국제공항 보안요원의 이 같은 총알 심기는 최근 몇 달 새 드러난 것만 5번. 내 외국인 가릴 것 없었고 심지어 휠체어를 탄 여성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보안요원들이 우리 돈 150에서 200만 원까지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키노 대통령이 전면 조사를 지시해 총알 심기는 사실로 밝혀졌고 공항 경찰관 4명과 교통안전국 직원 2명이 체포됐습니다. 공항에는 돈을 주고 자신의 짐 가방을 비닐로 꼭꼭 감싸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유엔은 직원들에게 총알 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짐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가 일본으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루의 정체를 두고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엇갈리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용 기자입니다. 한국인 전모 씨가 지난 9일 일본에 재입국 당시 화약으로 추정되는 검은 가루 물질을 반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화약 추정 물질과 함께 타이머, 배터리 등 발화장치로 보이는 것들도 함께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전 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때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다시 한번 폭발물을 설치하려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은 가루가 화약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게다가 이시이 게이치 국토교통상은 출발지 공항에서 위험물 반입을 점검하는 것이 국제 규칙이라며 사실상 화약이라는 점을 단정하는 듯 김포공항 검색에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 측은 전 씨가 가지고 있던 가루가 화약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출국 보안검사 때 비닐백에 든 검은 가루를 확인하고 폭발물 흔적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화약 성분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루의 정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시청은 전 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는 사실 외에 수사 상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일본 검찰은 일단 전 씨를 구속하고 추가로 열흘 동안 폭발물 설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시리아에서 IS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루에 800만 달러나 된다 하는 건데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선 적지 않은 비용입니다. 하준수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모든 테러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любые цели, угрожающие российской группировке или нашей назем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одлежат немедленному уничтожению. 푸틴 대통령은 또 시리아 공습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 주도의 다국 적군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달 파리 테러 이후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공습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항공기도 50대에서 70대로 늘었고 함정과 잠수함까지 공습에 가세했습니다. 하루 공습 비용도 초기 250만 달러에서 지금은 800만 달러, 우리 돈 95억 원 정도로 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가뜩이나 서방 제재와 국제 저유가 등으로 어려운 러시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затянуть ремни, мы должны идти на самоограничение,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нашу миссию. 영국의 한 국방연구소는 러시아가 내년에 시리아 공습 작전에 투입할 비용이 30억 달러, 3조 5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살림 속에서 러시아가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하준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속적인 유가 하락과 투기 등급 채권인 정크 본드 시장의 불안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1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